네, 윤석열 다음 주면 이제 수족도 날아가고 이제 주변도 아니 뭐 제가 무슨 검찰총장이다 그거 인사권까지 뭐 제가 아유 뭐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되는데 다음 주 법무부 차장 부장 검사급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왜 중요하냐? 현재 권순정 대검 차장 대변인이고요. 과장급 참모진 대부분이 교체 대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검찰청 기획관들 과장급이 교체되면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이제는 남아있던 나머지 수정마저도 날라가게 되면 사실상 이제 대검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 과거에 임은정 검사. 임은정 검사가 지난 우리가 그때는 윤석열이가 이 정도까지일 줄 모를 때 검찰의 정기 인사할 때 대검 감찰부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되지 않았죠. 지금 임은정 검사의 감찰부 입성이 거의 거론될 가능성이 높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은정 검사가 대검의 감찰부에 입성할 경우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해서 상당한 활약을 할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현재 탈검찰화, 결국은 법무부 안에서도 엄청난 검사들을 배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국 장관님 때, 조국 장관 사건, 일명 조국 사태 때 수사를 이끌었던 수사검사들과 공판검사들도 대거 이동을 하고, 이미 이광석 부부장 검사, 이분이 누구냐?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수사팀을 이끌었던 이광석 부부장 검사는 이미 4월 12일 날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그랬죠. 아니,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수사를 지휘했던 부부장 검사가 사표를 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본인들이 그동안에 수사했던 것들이 정말 무리한 수사였고 불법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것들을 스스로가 주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특수통 검사들 대부분 지방에 가 있거나 다음 주 일어날 임은정이 돌아온다. 감찰부에 아마 윤석열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두분 다음 주 검찰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확실하게 나갈 겁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의 언행을 보게 되면 행동으로 보여줬던 것들 제대로 집어넣을 건 했지만 최종수까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찰하거나 뭔가 징계를 하는 것까지는 안 나가고 그래도 받아들여서 다행이다 가고 있는데 그건 잠깐 방심하는 것일 거고 인사로 뭔가 보여줄 겁니다. 이미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인사 후에 윤석열 절대로 그냥 나가지 않을 거니까 그냥 내비둔 상태에서 일이 잘 돌아가지 않고 엉망으로 했던 것이 인계받은 직원들에게 드러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할 만한 사유들이 여럿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검사 지휘관 회의, 참 이름도 이상한데, 그 회계한 모임을 하면서 올라왔던 인물들 파악이 됐어요. 이제 한 가지 걱정은 추 장관님과 법무부에서 요 인사들을 만약에 100%에 가깝게 싹다 인사 조치, 불리하게 했을 경우에는 아마 언론이 또 가만히 안둘 것이고, 보복성이란 말을 쓸 것이고, 야당도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저는 적절히 핵심적인 것을 딱딱 포석을 놓는 역할을 지난 1월 달에 추 장관님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표현까지 문책성이었음을 분명히 자임을 하셨고, 이번에는 공판과 형사 중심으로 해서 전문성 위주로, 전문 검사제 위주로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는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에 대해서 이제 만족함을 알고 물러나라는 그 식구처럼 윤 총장이 이미 추 장관보다 6개월 더 해먹었어요.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옷을 벗고 나가면 장모님과 처에 대해서 수사가 전직 총장이니까 더 들어올까 봐 지금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장관은 대통령과 임기를 끝까지 같이 가는 것이고요. 이제는 윤석열은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는 아까 말씀하신 100%를 다칠 필요는 없다. 이미 지난번 1월 달에 한동훈, 윤대진, 박찬호를 한직에 보내서 힘을 꺾이게 했다. 그래서 핵심적인 걸잘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복성 인사 소리 들을 것도 없이 전문 검사 체제로 간 것이라고 명분도 확보하면서 아마 다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인 검사장 중에는 1월 달 인사를 한 사람인데 다시 또 거기에 온 것들도 있어요. 이게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죠.
네, 그렇게 잘 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도 100%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0%라든 30%라든 이미 추장관 인사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뭐 권력형 인사였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이미 써놓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내용만 채워놓고. 조국 뭐 보복 인사. 그러니까. 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남겨뒀다가 걔들을 씨앗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또 요번 기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권력, 윤석열에 충성한다고 하면서 뻘짓하지 말란 법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다섯 가운데서 몇을 날릴까 했는데 다섯을 다 날려서 믿음이 더 커졌던 게 사실입니다. 저는 추 장관님 스타일 아는데 이번에도 제대로 잘 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또 한 가지 참 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진혜원 검사가 예전에 박 시장님하고 팔짱 낀 거에 대해서 사실 풍자의 의미로 이렇게 올린 것이죠 SNS에. 네. 오죽하면 그런 말을 올렸겠습니까? 좀 있으면 뭐 법사위원이나 사준 뭐 나서겠네. 나섰죠. 벌써 나왔어요? 지금 진혜원 검사, 임은정 검사, 서지현 검사에 대해서 이 수구들이 얼마나 압력을 가하고 입장 밝히라 그래서 임은정 검사랑 서지현 검사는 나는 입장을 안 밝히겠다고 공식적으로 하고 떠났고요. 지금 SNS에서. 아마 진혜원 검사도 아마 엄청 지금 압박과 블랙메일에 시달리고 있을 텐데. 이 정도까지 하겠어? 그러고 올렸을 텐데 당해보시면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아실 거예요. 그게. 예, 지켜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 네. 정말. 예, 임은정 검사가 대검 감찰 뭐 쪽으로 들어오신다 그러면 감찰부에 입성을 하게 되면 임은정 검사가 과거에 했던 말들이 아마 주목받을 거예요. 검찰을 수사하게 되면 블루오션이다. 한마디로 물반 고기반이다. 황금어장이라고 했죠. 황금어장이다라고 뭐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그냥 감찰부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임은정 눈에는 다 보인다는 거죠. 지난 올해 2월 달에 정기인사에 감찰부를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의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임은정 감찰부 입성은 기정사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야지 나도 살지. 우리 거 방송 듣고 또 요령이 또 생길라.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시사타파. 법무부 인사 어떻게 알았나? 아니 관여 개입 뭐 관여 개입 비선실세 휘말려 알고 보니 이총수 바람입니다. 임은정 검사가 감찰부 입성 꼭 해서 진짜 황금 어장에서 예, 나쁜 검사 검세들 정상화 시키는 과정이죠 진짜. 낚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하고 있는 것 같아.